반갑습니다. 저는 위너스TV 대표고요. 주식 기초 강의 약 20강 주제를 주식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무료 추천주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18년 차인데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차트 이동평균선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목이 언제부터 매매가 됐고 과거에 얼마였고 지금 가격이 과거에 비례해서 높은지 낮은지 체크가 된다는 거죠. 미래의 가격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면 돼요.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차트의 오른쪽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라든지 원수 같은 마누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야 이것도 한번 사봐라 이거 오늘 올라간대 한 달 뒤면 두 배가 된대 이거는 지금 작전을 하고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사라고 그러면 한기 듣고 흘리세요. 그거는 벌써 여러분들한테 오기 전에 세력이 다 작업을 친 거고 주린이들은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설거지가 뭐냐 말 그대로 마지막 타임을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다. 제 방송을 꼭 잘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주린이들을 위해서 보조지표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재료 분석이라든지 좋은 영상들을 찍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오늘 제일 첫 번째 첫 강의고요. 이동평균선 차트를 보시자면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 이고요. 여기 보면 1이 있죠. 주가 있고 월이 있고 년이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의 데일리 주봉은 뭐냐면 매주 1주 2주 3주 4주 매주의 주봉입니다. 월은 뭐냐면 매월 년은 뭐냐면 1년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연봉으로 가자 그러면 매년 봉이 나옵니다. 1999년도부터 나오죠. 연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큰 관점으로 보자면 월봉까지는 볼만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는 게 주봉하고 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 매주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장기로 보는 거 주봉을 보셔야 되고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거는 일봉을 보셔야 돼요. 오늘 1강의 포인트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기 듣고 흘려야 되는 건지 이걸 살까 말까 가장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차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의 사람이 사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에 넣어봐요. 이동평균선에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181선 간단합니다. 5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눈 게 5일선이에요. 심플합니다. 181선은 뭐냐? 180일 동안의 주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80한 게 181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숨 차네. 지금 현재 캔들이 이 선 위에 올라가 있다. 이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역배열이죠.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트를 펴놓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요 역배열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다 꺾였어요. 이렇게 역배열이 나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원수 같은 마누라가 사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역배열이야. 그러면 니나 사라 그래 니나. 물론 역배열 났다고 모든 게 안 좋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린이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에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려고 할 때 나는 사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그게 형편사 안 되거나 일단 역배열 난 거 피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네이버 지금 역배열이죠.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것들은 역배열 났으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정배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국산업 8월 24일 121선 깨버리고 오케이. 캔들이 올라왔죠. 이게 진짜 정배열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3200원이었네요 역배열을 깼을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나옵니다. 원리고 원칙이에요. 정배열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된다. 3200원대 샀던 게 6000원 7000원 가 있습니다. 더블이 난 거예요. 두 달 만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2월 21일 이때부터 역배열이 벌써 시작했어요. 이때가 74000원.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작년부터 무조건 그거 팔아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54,000원. 또 다른 종목 현대차 정배열은 이때 났죠. 7월 13일날 지금은 역배열 잘하면 되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떨어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배열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역배열이 나는 거는 계속 떨어져요. 언제 올릴지 몰라.
그게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 서울가스라는 종목이에요. 정밸이지 않습니까? 계속 가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 이 종목 내가 살까 말까 너무 고민해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차트 딱 넣어봐. 넣어가지고 정밸인지 역밸인지 보라고. 역밸이다 그러면 꺼져. 사지마. 니 혼자 많이 사라 그래. 나는 안 사.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걔는 사가지고 돈 꼬르면 가서 위로 한번 해주고 술 한잔 사주고 속으로는 나는 안 샀지 라면서 그러면서 야 니 돈 벌려면 위너스 TV 봐라. 나 위너스 TV 보고 니 말 안 들었다. 그래서 나는 돈 벌었다. 소주 한잔 사줄게 이러면 되는 거야. 일단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보란 말이야. 단타 칠 때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군봉으로 해가지고 내가 단타 칠 때 역인지 정배열인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주식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평선부터 보조지표, 보조지표에는 약 30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에서 무료 추천주도 해드리니까 보러 오시고 이상 오늘 일강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따봉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